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저는 노 팬티입니다. 확인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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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확인해. 그러면 일단 방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야? 사장님 이제부터 1분간 말소리로 대화합니다. 아까 사장님 이런 건 좀 체면이 있으신데. 수아다 와나나야? 저는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뛰어! 연습자는 고양이 소리를 냅니다. 싫습니다. 5,000원은 무시해도 되죠? 안 해도 돼요? 8분까지만 해. 뭐라 8분까지만 해. 싫습니다. 와요 끝났어. 사장들이면 10,000원. 이런 건 선입금으로 정하는 거야? 아, 네, 알았습니다. 이게 많아. 오. 빠뜨루블 때려라. 어, 죄송합니다. 제가 운동을 조금 해가지고 이거 아주 좋군. 봤는데 한미성이 생겼고 얘는 맞았어. 아, 네. 죄송합니다. 한 번 지났어. 매.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그런 거야. 홍순아 웃어? 홍순이가 누구예요? 홍순이는 우리 회사의 기술 부서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 이쪽은 마케팅 부서를 담당하고 있어. 어? 마케팅이라? 이 회사 광고팀이 왜 하고 싶었어요? 광고팀에 지원한 거는 이제 제가 Have you met before? 어? 영어 하십니까 사장님? 와 정말 멋있으십니다. 어디서 배운 단어가 떠오르네. Have you met before? 이게 뭔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Meet Met 위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조만간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그러면은 궁금한 네. 스트리머들이나 뭐 몇 명 있을 것 같아? 참고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아 저 그 사람 많이 봤어요. 핑크 군. 핑크 군? 네. 후배 구만. 혹시 아십니까? 어! 어려운 일 아니지. 저 핑크 군 번호 알려주면 안 돼요? 우와. 이 사람하고 통화하니까 래퍼? 그보다 좀 더 위대한 분이. 여보세요? 응. 아버지? 응. 방송 시작하고 싶다고 면접을 보고 있는데 아, 이분이 아버지 팬이라고 하시네. 내 팬이 어딨어? 아 그렇다고 하시네. 그래서 한번 뭐? 통화나 좀 가능할까 해서.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콰주비라고 합니다. 누구요? 콰주루비요. 아이고, 뭐 이거 콰주. 아이 한국말 하자고. 콰뚜루비요. 콰뚜루. 진정해. 콰뚜루님, 저 면접관님 정혜원님이랑 닮았는데 쌍둥이인가요? 달라. 말투 똑같은데. 그 새끼는 한심한 새끼고 사장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답니다. 그렇지. 아? 아닌가? 그 새끼가 어떤 새끼야? 그냥 그림 그리는 애인데요? 아 그럼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전화해보도록 하지. 아 폰 두고 왔네. 어 그래서 마루에 예쁜 있어 가지고. 아, 오 알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반가워십니다 사장님. 아유, 아유. 바빠? 아, 다음에 연락할게. 여보세요? 사실 이 친구가 그릇이 좀 커서. 나 면접 중이야? 잠깐 친구한테 전화가. 아, 밖에. 밖에. 나 전화 좀 해야 돼가지고. 나 전화 좀 해야 되니까 좀 밖에. 주세요. 아!
저는 좀 잠깐 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받게, 여기서 받게. 어, 사장님, 아빠. 잘 지내지? 네, 뭐 잘린 뒤로 힘들죠. 팬이 돼버린 것 같아요. 잘생겨서 잘될 줄 알았는데. 어디세요? 나 일하고 있어. 끊어. 저기요? 다시 보면 뒤졌어요. 그래. 네. 아이, 친구. 바쁘게 잘 산다네. 아이. 다시 보면 뒤졌어요. 어? 어떻게 알고 있지? 그러게요. 오케이. 다음은 뭐예요? 이렇게 넘어가시겠다. 비서? 네? 큰 불금튀게 둥근 초코칩 둥근 초코칩 아! 둥근 초코칩 아! 둥근 초코칩 둥근 초코칩 아! 둥근 초코칩 아! 둥근 초코칩 아! 둥근 초코칩 다음 코너는 맞장 정식대표 방금 주의 철칙도 들어가야죠. 아 그래 한번 얘기해주게. 헝그리 막갈 뒤에 있었고 네 번째 투수들 칭찬해주고 다섯 번째 화장하고 헹기는 수긍해라. 이쁘기만 다시 돌려 말해봐. 주머니를 열게끔 해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들어와 일단. 이번 투수들 말 무시하기. 그 트위치에는 호스팅 이런 거 있다는데. 아 있지. 아 자네 어떤 시간대 방송하는 거야? 아 사장님 끝날 때? 난 한 새벽 2, 3시쯤 된다. 안돼! 어미새가 이런 기분인가? 안돼! 혹시 언제 방송 하시나요? 아, 난 2, 3시쯤 방송 종료를 할 텐데. 어? 저 딱 3시에 키우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방송을 딱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인트로 같은 걸? 일단 스트리머의 시작을 하려면 네. 내가 보기에는 밀짚 모자를 쓰는 게 좋아. 아! 원피스 가시요? 그렇지. 빨간색 나비 넥타이 꽂혔어. 어우 너 정말 똑똑히 잘하고 있어. 아 나비 넥타이 안돼 보여가지고 네. 한 정도만 가려야 돼. 아 맞아 그것도 있어. 닉 퓨리처럼요? 그렇지. 닉 퓨리도 지금 스트리머 준비하려고 하는 거야. 아... 친구 지코 좋아하나? 네 지코 좋아합니다. 방송 시작하면은 그거 세모금 뚝뚝뚝 먹고 시작하는 거야. 사장님 들으셨나요? 나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로 파스타도 해먹었어. 제발해! 면접 보내 고생했어. 아이. 아 괜찮은 친구네. 트위치에서 네. 잘하고 잘 네. 해가지고 잘 봐주십시오! 아 고생했어. 그럼 전 다음 방송에서 밀짚 모자, 나비 넥타이, 닉 밀짚 모자, 나비 넥타이, 닉 퓨리한테 그리고 지코 세모금 아, 잘했어. 여러분도 스트리머를 꿈꾸신다면 꿈만 꾸세요. 그럼 이만.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바이. 뭐 하는 거예요? 자, 아 방송 껐는데. 네. 이제 방송 꽂자 하는 얘기인데. 네. 아 근데 확실히 방송 컨셉 방금 다 컨셉이었고. 네. 진짜 그게 중요해. 뭐요? 투수들의 마음. 아, 방송 거짓으니까 하는 얘긴데 머독 조밥비를 한 거 비밀로 할게요. 다음에 머독 그 친구도 한번 혼내줘요. 머독은 약자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햇빛 뜨게 생겼어. 아무튼 나는 투수들만을 위한 방송을 하고 싶고 늘 아니야 계속 얘 미친놈이었어. 방송 외적으로 하는 말이야 그냥. 이런 말 근데 방송에서 하기 좀 민망해. 아 그 부끄럽죠. 어 부끄럽고 이제 뭐 어 씨발 아 나 좆됐다. 어 안 썼어? 아 뭐야 아, 사장님 씨발. 실수하시네. 아 좆됐네. 빨리 그으세요. 빨리 그으세요. 아 씨발 아 좆됐다. 아 왜 이러지. 아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니들 사람을 믿지. 우리 사장님 욕하지 마. 우리 사장님 그래도 멋있는 사람일걸? 지코가 완판 됐더라고요. 신입 스트리머 곽두룹입니다. 사장님한테 한번 전화나 해볼까? 사장님! 뭐야 그건? 에? 뭐야 그건? 뭐해? 사장님이 하려매요.
후원 어디서 하냐고요? 후원 여기 밑에. 근데 그 안 해도 돼요. 저는 냄챙 아니라서. 아니라서. 어? 제 팬티 색깔 왜 물어봐요? 하, 제가 만 원에 팬티 색깔까지 까는 남자인 것 같아요? 하. 초록색인가? 나는 멋진 스트리머가 될 남자 곽두리비야. 반가워 트위치.